신고 3분 만인 아침 7시 35분 소방대원이 도착했을 땐 불길은 이미 병원 1층을 집어삼켰습니다. 주 출입구 쪽으로 농연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. 하염에 살이 익을 정도로 하염이 강하게 분출하고 있었습니다.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펌프차 한 대는 병원 출입구에 자리를 잡고 진화에 나섰습니다. 하지만 불길을 잡느라 2000리터나 되는 소방용수를 5분 만에 소진했습니다. 다행히 인근에 있던 다른 펌프차 한 대와 물탱크 차량 한 대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. 하지만 물탱크 차량에 있던 6000리터 소방용수도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. 결국 소방대원들은 화재 현장에서 80m나 떨어진 이곳 소화전에서 물을 끌어와 진화 작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. 물탱크에 물이 떨어지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80m 떨어진 위치에 있는 24시간 공급되는 소화용수에 연결을 시켰습니다. 소방당국은 또 불이 시작된 응급실 쪽 출입구가 아닌 반대편 출입구에서 진화에 나선 데에 대해 조금이라도 빨리 병원에 진입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. SBS 안상우입니다.